안녕하세요. AB 스튜디오에서 내근직 작가로 근무하고 있는 송수아입니다. 오늘 AB 애니벅스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림을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림을 보여줬을 때 오는 좋은 반응이 기뻤어서 성인이 됐을 때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웹툰 작가가 딱 적성에 맞아서 작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근무를 하는 게더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6시에서 7시 정도에 일어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고요. 한 10시쯤 돼가지고 아점을 먹고 다시 근무를 시작하고, 근무가 마치면 산책을 갔다가 저녁 때 이제 다시 최종 마무리를 하고 한 12시쯤에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내근직 작가지만 재택근무로 하고 있고, 집에서 이제 보내주신 메일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그 기간에 맞춰서 메일 검토한 다음에 PD님들한테 다시 전달해드리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채색을 맡고 있는데요. 학원을 다니면서 원장님한테 테스트 파일을 전달받고, 그 작업물을 작업하면서 스튜디오 직원분들께 심사를 통과해서 지금 여기 자리까지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내용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먼저 짜고요. 그 다음에 콘티를 짜고, 그 콘티를 기반으로 배경, 선화, 채색 후보정 순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좀 한참 부족하지만, 그동안에 도움을 많이 됐던 책으로는 김학휘 인체 드로잉이나 아니면 석가의 해부학 노트,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많이 웹툰을 참고를 하거나 카카오페이지나 네이버 웹툰에서 퀄리티가 높거나 아니면 연출력이 뛰어난 웹툰을 그냥 감상하는 것보다 분석하면서 감상하는 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클립 스튜디오가요. 다른 포토샵도 사용을 해봤지만, 뭔가 만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클립 스튜디오라서 그게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꾸준함.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게 작가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같이 서로 안정적이게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5번은 인체 드로잉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AB 아카데미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거나 막히는 게 없이 무조건 그냥 물어보고 알아내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자주 듣는데, 작업할 때 음악을 자주 듣는데요. 이제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가사 없는 음악을 자주 듣습니다. 좋은 만화였다, 그리고 또 보고 싶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처음에 원장님께서 흔하지 않은 장르로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걸 고민하다가, 당시에 알바 중이었는데 같이 알바를 하고 있던 직원 동생이 그러면 조폭물로 해보지 않겠냐 해서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조직물에 코미디 요소가 조금 들어간 내용으로 작품을 만들었고요. 내용은 주인공인 조직의 우두머리 세진이 자신의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긍정긍긍 하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일단 초반에 들어왔을 때 AB 아카데미에서 기초 드로잉부터 시작해서 씬테크 작업이라던가 연출법 이런 거를 많이 배우고, 강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이외에도 현업 작가분들한테 실제 작가가 되었을 때 작가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라든지 작업 방식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들었어요. 연출 수강을 들었는데요. 그분도 이제 현업 작가분이신데, 그분이 웹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연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연출력에 대한 중요성하고
웹툰에 대한 이해도 같은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공모전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제가 웹툰에 대해서 무지했던 시절이라서 당연하게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문제점을 스스로 찾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를 잘 케어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학원을 찾다가 여기 AB 아카데미 학원을 찾게 되었고요.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독학으로 했을 때 찾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제일 성과가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작화 부분을 좀 많이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원장님도 그렇고 채색보다는 작화로 지망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B 아카데미 수강을 하면서 웹툰 작가가 되려고 노력해오면서 운이 좋게도 제 포트폴리오를 스튜디오 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웹툰 작가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웹툰 작가가 되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초부터 다지고 웹툰 작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AB 아카데미 강의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